강 건너 가깝고도 먼 동네 경상도 땅입니다. 사는 땅은 달라도 사람 사는 모양새는 여기나 저기나 매 일반입니다. 콩이 억수로 굽다고요, 올해. 잘 됐어요? 예. 선하고 부지런한 그 마음자리도 영락없는 우리네 이웃들입니다. 나는 참 재밌어요, 이러는 게. 놀기는 싫어. 뭐라도 부지런히 보고 싶지. 화기장터엔 이렇게 알뜰살뜰 키우고 거둔 것들이 다 모이지요. 여기선 물건도 사람도 경상도 전라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있지 뭐 있을 건 없고 또 없을 건 없고 그래서 이심 좋고 화기장터. 감 한 조각에 맛보세요. 무엇보다 사람 사는 정이 푸진 장터. 감 한 조각에 맛보세요. 고맙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아유, 감 붉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와 정을 나누고 살아온 이웃. 정 많고 사람 좋은 경상도로 마실 갑니다. 너른 지리산의 품을 같이 누리며 사는 이웃 동네 하동입니다. 황금빛 들녘이 단풍보다 더 곱게 물들어가는 계절. 산골에선 농부의 힘찬 돌이 깨질 소리에 가을이 여물어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 부부가 털어내 거두는 것은 지난 여름 내 쏟은 땀입니다. 어떻게 농사는 잘 됐어요? 아이, 콩은 이것도 안 맞지만은 참 잘 되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나는 좀 밭을 많이 메고 좀 잘 갖다 보지.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한 챔피언 쓴 것 같고 콩 한 뭐 두 가마이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네 가마이 나 되울 것만은. 유난히 까탈스러웠던 날씨 때문에 애면글면 키운 곡식. 그만큼 거두는 마음도 흐뭇합니다. 우리 콩이 최고 좋아, 이리 굽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시겠어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예. 뭐, 그, 이제, 여태가 이제 한번 두드려서 이거 돈 맛볼 때가 좋은 게지, 이제. 고기 다 말아 사다 먹고. 산골 농부의 가장 큰 살림 미처는 부지런한 심성. 그 덕분에 장가도 들었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사오될 사람 이 사람이 억수로 부지런했거든. 애들부터 찌개지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부지런해 먹고 살거든 자우통안에. 그러니까는 이제 저 산 못내에 갖다 놔서 저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 내 사오 삼으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따 시집 보냈거든. 나 안 간대 그쩐대 안 간다고 울었는데 여 개짓거든. 여 다 들여진다고 입도 따서 뭐라 그랬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래갖고 결혼한 게 아니야 뭐 연결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억수로 부지런고 이제 착실하다고 이제 잘 살기라고 이제. 울면서 시집 왔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산다는 산골 하나. 금세 일에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놀기는 싫어. 뭐라도 부지런히 하고 싶지. 아무리 더워도 그만 뭐라도 일 할 것만 심 하고 싶고 뭐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막 그냥 이러면 여름에도 낮잠 자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 뭐라도 부지런히 하고 싶지. 재미가 있고 또 이러는 게. 평생 그렇게 살림을 일궈왔습니다. 예, 아니, 한 손으로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예. 농주 한 잔에도 걸쭉한 산골 인심이 담깁니다. 이게 한 잔이에요, 아버지? 그래. 그럼 한 서른 잔씩 해야 돼.
부지런히 일하고 난 뒤에 들이키는 농주는 술이 아니라 작은 휴식이자 위로지요. 이건 우리 할망구 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가 아니라 이거 맵게 부락해서 우리가 제일로 막걸리 많이 먹는다니까. 우리는 소주 그런 걸 안 먹고 이 막걸리를 갖고 항상 잠을 오거든. 소주 액기. 평생 땀으로 스스로의 밥상을 마련해온 부부. 삼시세 때 밥 걱정 없고 무엇보다 자식 농사 남부럽지 않으니 마음 곳간도 든든합니다. 자제분들이 여기 와서 뭐 농사 같은 거 한대요 나중에? 큰아들은 지금도 오고 싶어요. 아... 어차피 장남인께 또 이 선산도 지키고 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답이라. 막 이거는 우리는 우리 전주희 씨 그 시조 때부터 우리 전주희 씨라 전주희 씨 이거 우리 양현대군 파거든. 제일 큰 집이 왕족인데. 아이 이거 사실상 그 그 위에서 해내는 그걸 그 이어 받아야지. 아이고 여기 이제 우리 좋은 큰 딸이고 가운데 이거는 큰 아들 딸. 또 우리 막내의 아들, 큰 며느리, 이 우리 큰 손녀 딸, 이거 또 작은 손녀 딸. 그럼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걱정 하나 없으시겠네.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이 너무 멋있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일구셨어요? 아 이제 그래 저래 하다 볼게. 지금 부자란자. 이제 뭐 또. 어남 부지런히 하고. 어머님 이제 그 참. 작은 자산을 받고 뭐 이제 같이 살아. 자산은 크게 받은 건 없어도 그런 아, 우리 아저씨가 부지런한 사람이라 뭐. 참 사기도 안 쳐본 사람이고. 인생의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산골의 노부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궈온 삶을 갈무리합니다. 그 세월이 오롯이 담겨있는 손으로 풍성한 삶의 결실을 거둡니다. 나는 그 옛날 풍식이 있기 남세 꼭 전에 걸 그 좋아해. 뭐든지 안에 전에 걸 그렇다 해서 이거 내가 죽어도 안 버릴라 해. 내가 언제든지 자석 때보다 자석 물려줄 때 꺼자. 내 죽으면 자석 보고도 이거 버리지 마라. 아버지 물경이니까 아버지 이거 중옥이 아끼다가 이 새끼 좀 아끼나 옹인께 누구도 이거 간이 크고 써라. 사람들은 강을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를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은 늘 아래로 아래로 경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처럼 이어진 길 위엔 장이 섭니다. 새벽 걸음으로 달려온 부지런한 장꾼들이 장을 펼칩니다. 장보따리 속에는 이 가을 공들여 거둔 소출이 그득합니다. 어이구 어머니 다 이게 주워 오신 거예요? 예. 밤? 이렇게나 많이? 아이고 요거는 더 많이 하면 좋나 내가 반산이시니까 이제. 도가지도 있고 저도 까먹은 것도 있고 저도 도라지요. 밤깐 거. 아침에 나오실 때마다 뭔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냐고요? 뭐 생각은 무슨 이제 좀 갖고 물건이나 좀 잘 팔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없고 또 손님 좀 많이 오면 하는 생각도 그러지. 가실 때 좀 주머니가 두둑했으면 하는 생각? 몰라 그런 생각은 뭐 그만 너무 욕심부리도 안 되고 내 힘에 그만 나 힘에 막 그럼 저 어머님 어디서 오신 분이요? 어디? 저 전라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예. 경상도 땅이라도 화계장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구분이 따로 없지요.
하나 드셔 보세요. 아유, 밤 붉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50이라고 수고했고. 아침부터 공짜로 주면 저기 하다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게 다 시골 인심이지 뭐 이런 거. 때이른 손님이 넉넉하게 베푸는 손길 따라 찾아왔습니다. 만원하지만 두대요? 좀 더 두대요? 이런 거는 빵꾸났고. 기분 좋은 마수거리입니다. 오가세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 네. 마수거리 하셨네. 네. 와, 오늘 좀 빨리 파신 편이에요? 예. 네. 마시를 잘 해줘서 오늘 재수가 있겠습니다. 아랫마을 경상도 사람, 윗마을 전라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화계장. 위아랫마을 산과 들도 한자리에 다 모입니다. 매실의 개수, 감, 식초, 고사리, 고구마떼, 토란떼, 저거는 산초, 가시오갈피 열매입니다, 이것이. 화계장터에서 먹는 먹거리도 좋고 맛있고 또 산에서 나온 더덕이야, 마야, 뭐 인삼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화계장터는 예 유명합니다.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답니다. 있어야 할 것 다 있는 화계장터에 또 유난히 많은 것이 있지요. 네, 고마워요. 이모 고마워. 이렇게 서로 나누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차 한 잔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 화계장터의 인정입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이쪽이요. 우리는 이웃정이 넘쳐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차도 갈라먹고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시골 인심이 이리 좋아요. 감 한 조각에 맛보세요. 하나 맛봐요. 맛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경쟁보다는 이렇게 서로 위하는 마음이 더 푸진 화계장터. 기분이 좋아요. 예, 한 개 먹어봐. 한 개 먹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 왜 이렇게 인심이 다들 좋으세요. 하나씩 다 주시고. 예? 이거는 장터는 항상 인심이 좋아. 경상도 인심과 전라도 인심이 오순도순 보태져서 여기선 모두가 이웃이 됩니다. 이제 해본 게 모두 뭐 전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상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 전라도 사람들이 뭐 해갖고 오는 거 그런 거는 다 강해요. 강하고 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너무너무 강해. 우리 화계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도 화계가 좋기는 좋은 게 전라도 사람은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이 너무 인심이 너무 좋아요. 이제 저는 원래 여기가 우리 친정이거든요. 여기가 친정인데 이제 저 건너로 시집을 간 거지 전라도로. 그 뭐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다 좋아요. 한때는 전국 5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화계장. 이젠 매일장으로 바뀌었는데요. 흥정이 이루어지면 팔도 사투리가 다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보니 가보네. 아니 왜? 이거 만석 봤는데 7,000원 싸. 얼만큼에 5,000원어치가? 화계장터에서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요. 여기 어머니들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요? 네. 잘 처음 와봤고요. 근데 그냥 구수한 맛에 사는 거예요. 어머니들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순진하신 것 같아요. 많이 좀 받으셨어요? 감? 네, 더 주셨어요. 도시 손님들은 이 훈훈한 마음을 찾아 몰려듭니다. 와, 어머니 자판에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인심이 후하시니까요. 예? 인심이 후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 많이 모셨네. 고맙습니다.
화개장 더 처음 왔어요.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너무 좋네요.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충청남도 장터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밥대가 되자 분주해진 화개장의 막내 남숙 씨. 점심거리를 얻으러 온 참인데요. 뭐든지 푸짐한 화기장입니다. 비 때문에 손님도 뜸하던 차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모이는 사람과 함께 반찬들도 하나둘 따라 나옵니다. 금세 잔치상 마냥 왁자지껄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러니 사는 동네는 달라도 이웃 사촌이지요. 할매는 저기 하동읍에서 왔고 또 여기 할매는 저기 악양에서 왔고 여기는 요 밑에 하계 사람 됐고 여기는 우리는 쌍계사 감사합니다. 더군요 여기는 혼자 먹는 것보다 이래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먹으면 반찬도 많고 맛있어요. 번호가 없지. 아니. 이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시겠어요? 네, 즐겁습니다.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우리는 요자미로 살아요. 너무 좋아. 즐겁게. 이모들이 너무너무 잘해줘. 우리 늙은 사람들 다 도와주지. 다 괜찮아주지. 또 뭘 써주지. 그런 게 고마워. 그래, 장사하러 오실 때가 제일 좋은 시기인가 봐요. 네. 집에 가면 피곤해. 여기 나오면 아무 걱정이 없어. 집에 가면 걱정 있어.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장터의 점심상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장은 더 한산해졌는데요. 화개장 이름값에 비해 갈수록 장사는 녹록치 않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옛날 돈을 주고.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화개장터의 넉넉한 인심과 오고 가는 따뜻한 정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그 어떤 마음으로 장사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마음으로 즐겁고, 만날 마음이 즐겁고 우리 애기들 뭐 그냥 역할을 만날 즐겁고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지. 강 건너에서 만난 경상도 사람들. 지리산처럼 넉넉하고 섬진강처럼 푸근하게 세상을 꾸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입니다.